러비 사랑해. 먼저 테리를 비켜볼게요. 테리는 캥거루 닮았죠? 조그만 캥거루. 견종은 셔틀랜드 식독이라고 한국에서는 좀 생소하죠. 콜리도 닮고 보더콜리도 닮고. 셔틀랜드란 곳은 영국 스코틀랜드 북쪽에 있는 섬인데요, 거기에 사는 모든 동물들이 체구가 다 작대요. 셔틀랜드는 춥기도 하고 그래서 양을 많이 키우는데, 처음에는 러프콜리랑 보더콜리로 양모리를 했었는데 얘네들이 사료를 많이 먹는다고 아마 자연 교배가 일어났는지 일부러 교배를 시켰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태어난 견종이 셔틀랜드 식독이라고 해요. 거기에 뭐 스피치도 들어가 있겠고 작은 개체도 있겠죠. 발음이 어렵다 보니 셀티라고도 많이 불려요. 테리는 매일 이렇게 한빈 나옵니다. 얘는 우리 집에서 등치가 제일 큰 레오예요. 견종은 사모예드 같은데 사모예드보다는 좀 큰 것 같고요. 진돗개랑 풍산이 좀 섞인 것 같아요. 사모예드도 평소 때는 털이 잘 빠지지는 않아요. 털갈이가 시작되면 그때부터 진짜 많이 빠지는데, 와 진짜 많이 빠집니다. 레오도 지금 슬슬 시작했거든요. 한번 잘 빗어볼게요. 얼마나 빠지는지. 그리고 다 못 빗었는데, 한 반 정도 빗었는데 이렇게 두 빗 나왔습니다. 자, 주먹을 왜 쥐고 있냐고요? 맛을 보여드릴게요. 예. 아직 지금 반도 안 빗었어요. 와, 어마어마하죠? 와, 이렇게 한 다섯 번 더 빗어야 돼요. 뭉게뭉게. 자, 이야, 맛있겠죠? 이렇게 솜사탕을 매일 다섯 개씩 만들어내요. 그래도 애들이 착해서 많이 움직이진 않아요. 아플만도 한데 이제 슬슬 졸려갖고 자려고 해요. 테리도 뭉게뭉게. 야, 솜사탕 먹어. 야, 맛있겠지? 자, 오늘 빗질은 끝났습니다. 털 많이 빠졌네. 와, 강아지 한 마리 생긴 거 봐요. 소피는 매일 강아지를 낳아요. 하루는 비숑, 하루는 푸들, 하루는 말티즈. 와, 거의 한 시간 동안 빗질을 했더니 저도 지치고 소피도 지쳤습니다. 소피, 소피. 야, 잘 자. 자, 자. 원숭이처럼 얼굴 털 빠진 거 봐요. 손오공 같죠? 고생했다, 고생했어. 자, 얼른. 자. 우와, 테리보다 한 50배 더 빠졌죠? 우와. 레오도 고생했으니까 많이 먹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와, 이번엔 둘째 날이에요. 뭉게뭉게. 예. Yeah. 솜사탕 또 한 개. 또 먹어. 맛있어? 하나 더 만들어줄게. 이야. 이건 좀 작았다. 소피, 소피 빗질 잘하죠? 많이 이뻐해 주세요. 테리, 너도 빗어야지. 응.
짠! 구독자님들께 레오 소피 테리가 드리는 선물입니다. 싱쿵 소피 고생했어. 뼈 먹어. 이 뼈는 앞가게 완미족발 사장님께서 가끔 주시는데요. 애도 어렸을 때부터 지금 계속 먹고 있어요. 완미족발 사장님 감사합니다. 이제 레오의 먹방 타임. 사모헤드가 웃어서 그런지 귀여운 이미지만 있잖아요. 사모헤드족들은 사모헤드를 데리고 순록 사냥도 나가고 사냥개로 많이 썼다고 해요. 말라뮤트, 허스키, 도베르만 이런 종류를 가끔 봤는데 하나도 겁내하지도 않고 자기 영역 지키는 게 뚜렷하더라고요. 진짜 늑대를 보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돼지 뼈 정도는 쉽게 먹죠. 보통 저 정도 뼈는 5분도 안 걸려요. 아그작 아그작 하면. 그래도 추운 지방에서 살 때보다 대한민국에 살 때는 더 온순해져서 사람을 잘 따라요. 소피는 여자애라 그런지 한 저 정도 뼈는 한 15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자, 제가 3일 동안 털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빨리 감기 한번 돌려볼게요. 2배속이고요. 4배속이고요. 제 번. 5배속. 7.5배속. 빠르게 10배속으로 감아볼게요. 10배속. 와. 이야, 이불 하나 만들어도 되겠다. 와. 원래 더 많은데 청소기로 많이 들어가고 이만큼 남은 거예요. 썸네일을 만들려고 이렇게 털을 모아봤는데 소피가 겁을 먹어서 예쁜 사진이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에이. 털인데도 무섭지? 앉아! 소피 앉아! 소피 일로와! 소피 일로와! 일로와 빨리 와! 야, 네 털인데도 간지럽냐? 나는 맨날 간지러워 죽겠다 너 때문에. 아유, 소피, 널 위한 선물. 소피, 소피 사랑해.